그럼 이어서 오늘의 기조발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주대학교 최종 일하신 연구조사 박현모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어려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혼군 시대라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세종이나 태종처럼 정말 잘 나가고 좋은 그런 시절을 연구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정말 좋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외로 그 배울 점은 어려운 시절에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름방 내내 선조실로, 인조실로 보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를 이제 같이 연구자들이 발표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제는 참 무겁고 암울한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한테 세종대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우리가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을 내놓지만 조금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혹시 지혜를 위해서는 함께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요, 오늘 앞에 전체적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선조와 인조시 대의 그 6년간의 정치 공백, 이름을 좀 소개하지 않습니까? 6년 동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정치란 것도 무슨 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조나 인조, 또는 세종한테 배울 게 뭐냐,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린 걸로. 그 앞에 보시면, 예, 명나라 만렬 때라고 이제, 명나라 만렬 임진왜란 시기에 통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집을 많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이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집의 그 머리말을 보시면, 이 레이왕이라는 사람의 쓴 책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1587,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맨 앞부분이 평범한 오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987년 3월 2일에 점심 무렵에 회의를 소집한다 라는 소식을 받고 많은 명나라의 대소신료들이 궁궐로 급히 달려옵니다. 겨우 다 왔더니 아니 소식이 잘못됐다, 잘못전달했다 라는 그런 허탈한 일을 듣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이 논란거리가 될 만큼 정말 그해 1987년은 아무 일도 없었던 해였습니다. 저자 레이황의 말처럼 우리 세상은 평안하여 한 해 내내 특기할 만한 큰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해 봄에 산동성에 3천여 명의 농민이 기근으로 잡포된 상태로 빠져서 집단 도적이 되었다는 기록, 불과 5년 뒤인 1592년에 바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길을 빌자면서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9년 뒤에 1616년에 바로 누르하치가 완전히 후금을 세웠고, 이후 명나라는 나중에 청나라로 개칭해서 후금으로 후금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저자 레이왕의 말처럼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1580년 그 해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왕의 실정을 비판해오는 어사, 해설한 사람의 제안을 왕따시키고 근무평정을 대충대충해서 국가 기강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걸 보고 만족해서는 안 됐는데 그때 기분이 그렇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명나라의 가장 재능 있는 장군인 첩계관이란 명장의 군제 개혁안도 우리 탐구에서 썼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주의 추작, 청태조가 되는 누르하치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빨리 토벌해야 한다는 그런 초동 토벌에 대한 노동 순무의 글도 다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중요한 징조와 정보와 소식이 있었지만 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결국은 명나라가 망하겠다는 메시지인데요. 그 비슷한 시기도 우리나라 선조가 선조 20년 시기인데 우리나라의 가문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이수신 장군이 흥경도 경북 목동도에서 침입한 여진족을 격리한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2년 뒤인 1589년 양천이라는 생원이 올림산으로 오면 밖으로 변방의 시비가 계속되고 안으로 토목공사가 많아서 군주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유리 거식대가 태반에 이른 상황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방파를 모으고 사욕을 채우고 수령은 민생을 착취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강 선조는 여전히 양반을 군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완력제나 선조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서 그러려면 우리가 도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조의 가장 큰 문제는요, 비소통적 태도였습니다. 선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길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몽룡성세, 몽룡이 선조의 이름을 가리킨 말인데 그 시대의 문제가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황 같은 이의 같은 특학 지식이 있었고 특학적 지식이 이순신 권위 같은 명장도 있었고 이성윤 같은 재산, 허준 같은 명리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바로 선조시대였습니다. 선조는 어떤 생각으로 그 마음을 이제 놓치고 최악의 소문이 되었나 이게 저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사실 이런 주제는 지금 앞에 계시는 정윤재 교수님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선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선비들은 그냥 제아에서 옳은 소리, 다른 소리만 하지 실제로 결정 짓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왕과 재상처럼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러저러면서 제안했지만 선택되지 않은 것도 있고 선택된 것도 있는데 특히 선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실록 등에서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처음 출발이었고요. 이게 작년 봄에 이제 정은재 교수님이 그 전에 국가중앙연구원에 있을 때 같이 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정은재 교수님도 이걸 한번 좀 3년 동안 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조선왕실의 국가학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연구 주제를 그때 이제 박대에서 잡고 2-3년 전에는 태도부터 성종까지를 이제 작년에 저희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구 결과가 통과가 돼서 조만간 책으로 나오고 그리고 2차년도가 지금 선조하고 중조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교주대학을 옮기면서 저 연구소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한 것이 또 발표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3차년도에 이제 예상컨대 숙종부터 영조, 종조까지 쭉 이어지는 또 순조 시대까지 3차년도가 완성이 되면 처음에 그 계획했던 것처럼 조선왕조가 어떤 나라였고 어떤 점에서 좋았고 어떤 점을 놓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혼분식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혼분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백성 죽는가를 단적으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자료 중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동자호란, 특히 임진왜란 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서로 잡아먹는 이런 기록도 있다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영조실록에서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 자식을 잡아서 서로 바꿔먹는 그런 기록을 해봤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기름지 순두시로 있습니다. 전쟁으로 계속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극도의 기근 속에서 사람들을 또 잡아먹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정권을 백성에게 드리겠던 것은 전쟁 포로였던 것 같아요. 예, 임진왜란 때 10만 명의 전쟁 포로가 일본으로 끌어갔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천년기가 지천 짓고 오게 되면 동작을 더 많은 50만 명이 끌어갔습니다. 이게 겨우 10만 명 정도가, 10분의 1 정도가 경작을 할 때 5만 명 정도가 겨우 이제 데려오는데 그 많은 가족들이 끌려가고 다시 데려오고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은 아주 극도로 희폐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도 중요했지만 어찌 보면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율곡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세종 때 세워졌던 국가 경영의 틀, 가장 중요한 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세웠던 국가 경영의 틀이 뭐냐? 율곡선 간단히 말합니다. 세종 시대는 소통의 시대였는데 두 가지 소통이었다. 하나가 말을 소통하는 것이었고 백성들과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끼리, 지도자끼리 지식이 잘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로, 옆으로 소통되었고 두 번째가 인재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도록 하는, 제자리에 앉도록 하는 인재의 소통과 말의 소통이 바로 세종시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이 국가가, 정치가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복지, 교육,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저 정치학 개론을 제가 다 거의 잘못된 것 같아요. 정치학 개론을 맨 처음 우리가 볼 때 데이비드 이스턴의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뭐냐? The allocation of values.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정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까지 가다 보니까 점점 정치가 행정국가화 된 거죠. 정작 가장 정치의 권력인 소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우리 오늘 가져가겠지만 국회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될 계기 또 관계부에서 정말 이것은 국회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가 정치의 가장 권력인 소통에 대한 얘기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가지고 공유받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참 그 열심히 한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만날 때 아주 즐겁게 만났습니다. 우원 해보자. 앞에 위험부품이라면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만날 때 어떤 표정이 굳어갑니다. 정말 이게 선조시대였구나. 이게 인조시대였구나. 표정들이 보시면 침울하지 않습니까? 좀더 갈수록 이렇게 진지하고 저희들이 그냥 밥 시간을 놓치면서 한 서너 시간씩 이제 진료도 있고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아래 소진영 박사님 그저 보면 아직 지금 심각도 들어서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참 보면서 계속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기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일명 공통점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똑같이 선조 초반국 임진왜란 직조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는데요. 저희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다 공통된 것이 큰일 났구나. 지금을 깨우치 못하면 정말 일본 말처럼 어느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었는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깨닫겠구나. 라는 것이 저희가 공통된 합의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연구장을 나오고 책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의 말을 다시 보면 일곱을 따르면 성악 지도에서 한 말인데요. 유명한 의사, 뛰어난 명인은요, 환자의 겉모습을 살찌는지, 말랐는지, 이걸 보지 않는다. 맥을 짚어서, 찰, 기, 맥, 지, 병, 기. 그 맥을 짚어서, 이 사람이 멀쩡하지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천하가 경영하냐는 천하가 이미 안정되었는지, 위태로운지를 보기 전에 중요한 그 기강을 보면, 기강이 정말 다스려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한민국 국가 기강 잘 타고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 기강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강을 일곱을 말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의 소통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막히지 않고 자기 말을 옳은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 이른바 페이크뉴스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소식이 잘 가고 있느냐. 또 좋은 지식이 과거로부터 잘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잘 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시 인재 소통 두 가지가 국가 기관의 우리 현명과 같아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제가 소통 정치라는 이 표현을 썼던 거가 우리 정치 소통이 아닙니다. 말문을 트는 것, 소통하는 것 정치다라는 세종의 메시지인데 소통 정치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 유고 선생님을 하려면 우리나라 만년의 운이 세종대왕 때 그 뒤틀이, 아까 국가기관의 틀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틀이 뭐냐? 바로 말과 인재를 소통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세종이 돌아가셨을 때 32년 2월 22일자 시도로 보면 세종이 최종 평가죠.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세종은 사필사고, 일할 때 반드시 옛 것을 스승 삼았다. 옛날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실패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 지식을 오늘로 가져오고, 또 오늘 것을 미래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른바 말과 지식을 소통하는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금상 현명한 사람을 위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일을 시킨 것입니다. 옛날에 인재했을 때는 현능한다, 같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일을 기력하고, 그걸 통째로 맡길만 한 사람이고, 능한 사람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서 맡기거나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과 인지를 가장 뛰어나게 잘한 인물이었다가 세종 정치에 대한 최종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볼 때, 세종의 말 속을 보면, 우리 유명한 경연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따가 한번 결론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경연 방식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2국무회의, 이게 이제 세종이 공약이 나오면서 공개되는데, 그래서 세종이 1898회를 경연, 세미나식 어전을 먼저 지식과 마음을 소통하고 이뤄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다섯 번씩 합니다. 봤더니 매주 한 번 이상 왕이 참여하는 경연 방식으로 해서 국정 프로 중심으로 직접 백성을 찾아가서 만난 문어농부 백성을 찾아가서 이를 물어본 방식을 취해서 수직적 소통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문자라는 지식 권력을 모두 나누어서 자유롭게 제 뜻을 실어펴도록 하는 이런 것이 세종의 바로 말의 소통의 최고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식의 소통을 너무 잘하신 것처럼 역시 유곡편입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 신분을 따지 않고 장영시 노비 출신이지만 그를 요즘 같은 국자급까지 정상품 대우분까지 오고 그리고 직전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서 또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 말입니다. 지금 인재가 지극히 번성하다는 말이 이미 기록에 쓰여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아주 그 잘 썼던 최고 소통 군주가 세종이었다는 게 최종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했던 것인데요. 저희 연구팀이 시작한 것은 부품법은 선조와 인조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조와 인조시대를 보려면 뽕도 올라가서 명종시부터 가야겠다. 그러니까 명종시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명종이라는 그 본군의 출발점인데요. 여기부터 인조까지가 한 100년 됩니다. 이른바 이 본군의 100년 시기였습니다. 정치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야, 그럼 이 헌부시대 갑자기 온 게 아닌데 그 이전에 세종 1450년 돌아가시고 1450년까지 이 명종까지가 또 100년입니다. 저렇게 긴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세종께서 어떤 두 가지 국가 기관, 정치, 말의 소통과 인재 소통이 어떻게 무너졌나 그걸 제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세종도 그렇게 훌륭한 국가 경영이 됐고 최고의 도화법들이 됐는데 왜 그로 안 됐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19쪽을 잠깐 보시면요. 다른 쪽에 19쪽 보시면 하단에 세종 서울 백년이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나옵니다. 15세기 당시로서 세계 최고의 역법이라 할 수 있는 직전을 전제했더니 왜 그 후로 개선력이 진보되지 않느냐. 심지어 후대 역사학자들은 천체 운행의 계산법을 제대로 계산도 못하는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음까지 보시면 이천과 장영시 주도했던 각종 천무르기, 혼천이와 가리 등은 후에 관측 활동을 사용적이라고 관측이 됐던 것입니다. 그나마 인지도라는 이유로
아무 할 수 없는 기도도 다 사라져버리고 사라진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종 때 그렇게 끌어놨던 과학기술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 밑에 그걸 보면 드라마가 등장적인데 마음 아픈 것이 중종시대를 보면 세종시대에는 정치를 도모하는 것 뿐만 아니고 백공, 백가지 공인이죠. 상인들이 지혜가 모두 일어나서 항상 국가에서 권장한 권하고 장려한 게 많아서 모든 장인들이 지극히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중종시대가 되면 세종사후 한 50년 되면 이게 벌써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악 분야도 정조시대의 대화를 보면 세종 때 뛰어났는데 그 후로 책도 없어지고 악기도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생활을 더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시면 세종 때 세제개혁에서 많이 백성들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 대응을 했는데 그게 뭐 간척지도 많이 됐는데 다 세종 이후로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21쪽에 보시면 유명한 얘기죠. 고려 말부터 세종 중반기까지가 이른바 세금을 거둬갈 수 있는 농사 짓는 땅의 크기가 50만 개가 됐는데 세종 때에 대해서 거의 118만 함경도와 평안도 빼고도 말이죠. 3배 이상, 4배가량의 그런 그 수확량이 늘었다는 게 세종시록 지리지에 다 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16세기 되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지면적수가 우선 97만 개, 다시 전량 30만 개로 확 줄어듭니다. 나라 창고도 완전히 약화됩니다. 203만 개 정도가 됐었는데 창고 보관 것이 선조시대가 되면 1992년 임진단 직전에 50만 개로 국가 창고가 완전히 비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써놨습니다만 벌써 국가 재정까지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방도 소홀해집니다. 21조 마지막인데 조선 이대유 씨가 전국을 통일하고 신무기로 군사를 무장하는데 조선은 국방에다 무관심 때문에 노비와 양반이 전부 병역에 면제되고 병역소 절대 부족입니다. 훈련 부족으로 또 파기 도입의 실패 등으로 국방도 지속적으로 낙하됩니다. 그래서 일곱 이의가 제안했던 10만 양정설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 등을 분열이 참여시키자 전부 다 무시됩니다. 이 인난 전에 유성종의 진관체제에 대한 정비도 역시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계속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무시되고 왕따가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는 앞에 모든 분야, 즉 과학기술이나 음악이나 정치 및 국방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정치야말로 이들 여러 분야 중 뜬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법, 입법을 거쳐야만 다른 분야들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그 기준을 규정된 역할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종시대 이후 100년간의 정치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세종의 소통지적, 소통정치를 봤습니다만 앞에 보시면 이 세종 사후 100년에 이런 그 무너진 정치까지도 말이 막히고 인재가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더 보시면 인재가 막히게 되는 것을 좀 더 보면 세종 사후 다섯 번을 거친 정치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위정난 때 전의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탈탈하면서 우선 의사소통 의사가 완전히 약화됩니다. 모든 게 부왕의 예방도 지시로 바뀌고 또 공신을 중심으로 응하다 보니까 명령이 이제 인재도 역시 계속 부응합니다. 그러나 연산군 때 금방 두 번에 걸친 사화, 무호사화 때, 박다사화 때 역시 그 연산군으로 의사소통에서 완전히 체력이 마비됩니다. 악화가요. 인재가 대거 축출되고 늘어나요. 제가 볼 때 자각으로 지금 아주 결정적인 그 소통에 막히는 이른바 기묘사화라고 불리우는 중종의 조광조가 조광조를 동용했다가 정치 실험을 하다가 쳐버린 것이죠, 중종이. 그때부터 의사소통에서 완전히 마비됩니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그런 충돌이 되고, 그 다음에 인기를 전부 다 쫓아내면서 국왕에 대한 정치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오라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전부 다 쪽으로 사람으로 뛰어나가요. 이 배신의 정치. 이것이 3차 축구 때 대부분 퇴계라든가 일곱 만 인재들이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는 이게 바로 세종 전에 있었던 세 번의 같은 큰 충격이었고 그것이 바로 소통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광해군
이후로 선조시대의 이른바 을의 분당이라는 서로 공인과 선이 가서 이른바 이 정치가 이제는 어떤 말을 하고 인재를 뽑을 때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백성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고 이게 우리 당 영수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 반대하는지 분당의 영수의 의향을 가지고 모든 걸 발언과 결정이 됩니다. 인재까지도 이조 전략을 또 대부분이 자기 학파에는 출로 입주 나가면 나쁜 놈으로 적으로 몰아가고 우리 당은 무조건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518년에서 이 의회 분당으로 굉장히 정치 구조가 악화되어 있고 소통적인 것이 폐색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요즘 영화들은 경경호랑 남한사선 등에 들면서 전부 다 청나라가 이래서 감시했기 때문에 언관에 바로 급히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역시 공신 위주로 전부 다 유능한 이제 배척되는 상황 또는 제가 이제 하나 실험적인 오늘 그 가설입니다만 200년간의 다섯 번에 걸친 정치 쇼크가 결국은 인재와 말을 소통하는 세금 등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숙종과 영조와 정조도 다시 세종대의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주제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대체 뭘 놓쳤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29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29쪽을 보시면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문제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만 잠깐 좀 보고 뒷부분을 이제 또 논란을 박사님 해줄 것입니다만 그 인용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조 초년의 실록을 보면요. 29쪽에 상반기 두 가지 모습으로 점철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국가 및 사회 기강의 모습입니다. 세국 운반선을 만드는 장인들이 돈을 빼돌리고 허술한 배를 만들어서 배가 파손되고 그러니 계속됩니다. 외적과 전투 중에 동로를 세운 군조에 대해서 호상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폐류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머니를 파살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리들 사이에는 나라일을 게을리하고 침묵하는 것이 최고로 칩니다. 무너진 기강을 대신할 진작시킬 배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현직관리가 승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조성의 조정의 재산까지 막내 뇌물을 다 보낸 리스트가 보관되다가 발각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일국의 말처럼 나라가 건국된 지 20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인심이 쇠퇴하고 온갖 제도가 다 물러터진 중요의 쇠퇴 상황이 바로 신흥성이 뽑아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왕에 대한 기대입니다. 조야의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기대성의 말. 그래서 또 경연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조광조 때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앞서섰던 남고를 삭탈 간직하고 23년 동안 명동의 그런 기간 잠을 정신을 바로잡으려 노력들. 그런 속에서 뭐가 좀 새로운 정치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른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아진 시기가 선조 초년의 시기였습니다. 한쪽을 보시면 이렇게 볼 때 16세 후반의 선조시대와 15세기 전반기 세종시대가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합니다. 세종시대도 부모 죽인 강상범죄가 있었고 또 공직자들의 기강대의와 복지부동의 자세가 균권이 지적됩니다. 그런데 배우기 좋아하고 신중한 재판을 강조하는 점에서 선조는 세종과 비슷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세종은 제일 초반에 상황 통치기를 내면 농업 생산력 증대라든가 과학기술 증대, 문화 국방문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른바 수기를 통해서 전자 오로지 담당자에서 바뀌는 정치를 뛰어나게 실행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선조는 신하들과 토론을 자주 벌이지만 거기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실행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너진 사회 기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상약에 대해서 이건 그냥 주자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결국은 숨기시킵니다. 민생 문제 차원을 해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패스크포스 등이 이른바 경제사를 설치하자는 이의 제안도 역시 폐가되지 않겠느냐고 또 거절합니다.
관리들의 급여 및 관리청 유지비를 줄이자. 역시 전부다. 그 대부분은 제안이 나왔지만 다 무시되고 결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인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뒷부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선보다 인재를 만나기 좋아하지만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실행하는 수급도 못이야. 이 수령화에 대한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승마는 짱이 심지어 뭐 눈병이 생겼다. 그래서 눈병이 생겨 빨라서 우리 실마는 안질에 시력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안질 걸린 거로 수령하자. 계속 수령을 바뀌어가고 정책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조의 인재를 다 가볍게 된 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31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공인과 서인이라는 이 정치 이념이나 정치적 입법 문제가 처음에 가벼웠는데 점점 많이 갈라지는 그런 정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31쪽의 하단에는 일곱의 그 10만 양정설에 대한 부분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쪽에 이제 이글라트에서 인민들의 발간 이전에 선조의 인재경영, 선조가 어떤 점에서 많은 정보를 알았으면 좋고 실패했는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겠고 역시 그 현장을 포기한 결정적 실수 이런 것도 뒤에 나오게 되고 인조의 경우도 국방체계를 통제했을 때이 부분을 어떻게 인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조 초반에 특별법이라는 뒤에 발표하시는 이제 소진영 교수님에 따르면 폭패법은 재정과 군사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감옥적인 솔루션이었는데 이거를 결국 여론 정치에 의해서 포기했다. 그것이 결국 경정호랑 꼽지 못하지. 마지막 부분은 이제 외교 부분에서 완전히 명나라의 망해가는 명나라의 일변도 외교 정치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정호랑과 경자호랑 사이가 딱 10년간의 공백입니다. 그 10년간의 공백에 어떻게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셨습니까? 시간이 없나요? 많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긴 논문을 준비했는데 3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속에 보시면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뭘 보여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속에 보시면 저는 그 유고입병 가운데 보시면요 만탄의 큰 집을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들보에서 작게는 석가래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당시 조선사였습니다. 서로 떠받치며 지탱하여 근근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동쪽으로 수리하려 하면 서쪽이 따라 들고 남쪽을 보수하려 하면 북쪽이 또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워져버릴 것 같은 나라다. 그럼 다 여러 목수들이 인재들이 굴러서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손을 쓸지도 모르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바로 가장 시급한 것이 집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목수와 일꾼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큰 집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를 의논하에 정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앞에 우리 국회 사무총장하신 우영근 사무총장님의 그런 책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서 그 개헌 수준의 그런 제도를 국가적인 그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이야말로 국가 경영의 근본 원리이고, 우리 일상에서 보살핌 가장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 영역에서 반대에 대해서 관료들이 경제와 문화에서 교육까지 모든 걸 개입하는 행정국가를 맡고, 그 대신에 정치의 권력인 말을 소통시키는, 바로 의회 정치의 강화, 이런 부분이, 특히 청와대는 뭘 해야 되느냐. 청와대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계속 인재가 어디 있는지, 문제를 들여다가 어디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게 청와대입니다. 또 인재 길을 위임하는 것만 잘하면 청와대 하는 것은 안 돼요. 청와대가 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영역까지도 이미 국민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말 소통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최종수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연방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연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바로 필요 들어가지 않고 고전의 한 대목이든 또 중요한 논문이든 어떤 대목을 말로써 지식을 소통하고 말을 모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로 연결하는 말과 일을 연결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정책의 소통사의 경우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와 전문가 집단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른바 인문학 고전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말을 열게 하는 것이죠. 고전의 한 대목을 근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장면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의의 효과입니다. 이른바 같은 주제를 같은 문제를 든다는 게 굉장히 정서를 공감하게 하고 아울러 그걸 위해서 지혜가 뭐냐 메시지 전달하는 데 아주 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2국무회의가 이제 그 현재 국무회의 예비 모임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그 경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표시를 있는 회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뭐 길게 자세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또 마침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국회의원도 우리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공간이 있고 참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사실은 말의 소통 창구가 그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종 때도 신문고가 있었고 종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피켓 끊는 것 말고는 그렇게 말이 끊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간에 이런 말 수급민주주의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에서 말을 하고 또 경청하는 또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말의 특권이고, 인기의 소통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신숙주 술대회에서 신숙주 같은 뛰어난 외교 인물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인재 보는데, 세종시대의 그 박안신이라는 외교 인물이에요. 이분이 7년 묵은 병을 치료하려면 3년 묵은 속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묵은 속은 7년 묵은 큰 나라인들을 위기를 구할 수 있는 핵심 인재인데 지금도 계속 속을 구하지 않아서 큰 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3년 묵은 속으로 비유되는 외교 인재를 긴급히 양성하는 것. 그를 위해서 이른바 젊은 인재들을 국교 방학생으로 선발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을 정말 아는 신숙주 말처럼 비암군 일본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암이라는 것은 샅샅이 정서까지 아는 것을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자유적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중국하는 인재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전대라는 것은요 딱 현 외교인장에서 제약권을 가지고 국가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약권이 있는 것입니다. 전대 그래서 비암 일본 제어중 그리고 전대미국 이런 의도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섭외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이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뭐 국제학술대 초청사든가 학자를 추천하는 고액의 기조방위를 지급하고 연구를 지급합니다. 다 사후로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이미 학부과정 또 대학원과정에서 다 스카라식으로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불협회는 절대 안 됩니다. 뒷북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그런 학부가 된부터 정말로 뛰어난 이제 300명을 현지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외교인재를 만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의 최신 부분인데요. 사실 뭐, 우리, 원인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상황에서는요, 이걸 교육부는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격하게 말씀드린다면, 교육부 관리들이 현지 사람을 너무 모르고, 완전히 그냥 이러저런 기준으로 지금 조작된 거네요. 따라오게 해요. 또 개대지만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지 교육부 관리 중에서 교사 출신, 학교를 아는 돈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싶지. 점점 줄어갈 수 거의 없습니다. 고시 학교 가고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을 좌우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지원하기 전부 다 아니면은 넌 그냥 따라와. 따라오고 돈 주고 안 그러면 맞겠다. 이래가지고 100년을 걸리면 10년 넘게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부 관리를 정말 저런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우리 권인수 박사님 아이들 이분들 전부 다 세종시대처럼 사과도 쳐줍니다. 1년 동안 출근하지 말고 그냥 얼굴도 받지 말고 그냥 돌아가. 연구해라. 무급 사과 독서를 주면 우리나라 교육이 그나마 숨쉬틈이 나오고 뭔가 소생할 것인데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총장님 걱정하십니다. 우리 대학 주최한 것을 이렇게 심각하면 교육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18일을 주장하는데요. 사실 저는 보면서 6조 2호에 대해서 보기 사실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도 거기다 함축되죠. 인사부기, 재정부기, 국방. 근데 계속 관리들 이제 뭐 불을 부술리고 복사처만 됩니다. 문법에 복사가 하는 거죠. 절대 국민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정말로 단순화되어야 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애드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부처가 지금 광만하다 보니까 다 개입하는 것이죠. 광만해지면 사람이 가게 되고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아랫사람이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면 쇄신해서 정말 세금 때처럼 말을 소통시키고 인지를 소통시키는 그런 정치로의 복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다시 선조시대처럼 운전대처럼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 궁금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자신한 자료를 오늘 너무나 뜻깊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박형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김호 교수님이 조선왕실의 국가별 신규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이제 2000년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태종원팀 연구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올해도 이 인조선조연구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사학이나 정치학 쪽 배경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쪽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일반인 시선에서 또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문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야말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그냥 대학 안에서만 알려주고 그냥 연구자들끼리만 소통하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될 수 있는 뭐 예산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국회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사실 제가 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관계부 여러분께서 공감을 해주셔서 이렇게 장소를 예약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놔두고 누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이제 기조 강연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제 1차 시험으로 바로 연결을 하도록